제가 갑자기 스타일 난다고 제일 확 꽂혀가지고 한 70만원어치?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 뭐 한두 개씩은 조금 이제 배송이 밀리다가 드디어 다 와가지고 스타일란다 보모 타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돈 재산입니다. 뭐 바지 같은 거는 하나 뭐 교환한다고 뭐 조금 걸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봤었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서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았고요. 일단 먼저 제라핀 있는 밝은 옷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깔끔한 무지 티셔츠고요. 완전 순백의 하얀색 색상에 이런 크롭으로 되어 있고 그냥 약간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진짜 딱 기본으로 입으려고. 솔직히 이 티셔츠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되게 재질도 탄탄하고 눈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런 팔뚝 부분도 조금 널널해서 팔뚝살 같은 것도 좀 커버도 되고 못 나지 않게 체형을 좀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핏이 떨어져서 예쁘더라고요. 이런 목 부분도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탄탄한 재질의 크롭티예요. 예쁘죠? 이게 가격도 13,200원이네요. 진짜 가격 대비 되게 퀄리티가 좋은 티셔츠인 것 같아요. 일단 데일리로 그냥 입고 다니기도 좋고 자켓 안에 이너로 기본으로 딱 입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자, 다음은 짠! 이런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일단 스타일란다 메이드고요. 딱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진짜 꽂혀서 사버렸어요. 일단 원단이 진짜 좋고 몸에 너무 막 핏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널널한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고 보시면 되게 잘 늘어나요. 그래서 은근 편하더라고요. 이런 집업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꾸안꾸룩으로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카라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키가 지금 167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구매를 권하진 않아요. 이게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었는데 좀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기에는 블랙이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으로 사봤어요. 여기에 뭐 그냥 스니커즈 신어도 되고 아니면 부츠 같은 거 신어도 되고 이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 입고 와볼까요? 보시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카라 부분이 조금 넓어서 더 좀 좁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살짝 열어서 입어도 돼요. 뭔가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고 조금 더 짧으면 진짜 아슬아슬할 것 같긴 해요. 팔 길이도 넉넉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으로 사가지고 약간 때가 잘 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네요. 지금 모델분이 입으신 거 보면은 팔뚝이랑 이쪽이 엄청 널널하거든요. 그냥 보통 체형은 제 핏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이런 크롭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더샘 파운데이션 보여드릴 때 그때 입었던 옷인데 이 옷은 진짜 뭐랄까 되게 특이해 보여서 샀어요. 솔직히 일상용으로 입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굉장히 크롭한 길이감이고 이런 깃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29,000원.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좀 특이해 보여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처음 입었을 때는 좀 먼지가 되게 많이 날리고 이런 깃털 같은 게 엄청 많이 빠져요. 그래서 뭔가 나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대신에 되게 화사해 보이면서 요즘 날씨에 입으면 되게 사진에는 정말 잘 나올 것 같은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이게 이런 약간 살구색 같은 거랑 그리고 약간 그레이색 같은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봄이고 좀 더 얼굴이 화사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뭔가 이벤트용으로 하나쯤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크롭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이렇게 단추도 있어요, 중간에. 단추를 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단추 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단추가 뒤로 가게, 여기가 앞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입어도 돼요. 다음은, 짜란. 이거는 그냥 기본 티셔츠예요. 이것도 스타일란다 메이드 티셔츠고요. 일단 기본 티는 항상 사도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기본 티 같은 거 되게 자주 사는 편이고, 저는 이번에는 뭐 화이트나 블랙 이런 기본 색상이 아니라 이런 연노랑 색상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가격은 27,000원 정도고요. 그냥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티셔츠예요. 이렇게 살짝 골지 뒤에요. 이것도 약간 크롭 정도의 길이고, 팔 부분은 되게 길어요. 긴데 여기에 이렇게 끝에 살짝 슬립되어 있거든요. 살짝 손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도 여기가 가운데가 살짝 이렇게 슬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티셔츠예요. 이것도 딱 기본으로 입기 좋은 그런 티셔츠고요. 자켓이나 봄 아우터 안에 입으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자, 다음은 짠! 되게 귀여운 이런 곰돌이가 프린팅되어 있는 이런 맨투맨입니다. 이것도 조금 배송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인기가 되게 많나 봐요. 요즘에 워낙 이런 곰돌이 모양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티셔츠나 뭐 맨투맨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모델분이 입으신 게 너무 귀엽고 깜찍해서 저는 이런 느낌이 안 나겠지만 그레이 색상이 있고 크림 색상이 있는데 이제 그레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봤으니까 이런 크림 색상으로 좀 화사해 보이게 사봤고요. 맨투맨 자체가 막 소재감이 막 도톰하거나 막 엄청 쫀쫀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맨투맨을 원하신다면 구매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한철 가볍게 그냥 귀엽게 입기 좋은 그런 맨투맨입니다. 일단 곰돌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주 살짝 오버핏이에요. 가격은 37,000원. 이런 바지입니다. 와우. 이거는 니트 밴딩 팬츠예요. 이런 니트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재질이고요. 이런 바지를 되게 사보고 싶었어요. 니트 밴딩 팬츠 같은 게 스타일란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스타일란다 메이드인 것 같고 색상은 이런 약간 베이지빛 도는 색상이랑 브라운 색상이랑 차콜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다리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려면 차콜이나 브라운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색상은 진짜 너무 예쁜데 살짝 하체가 살짝 도드라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 색상이 너무 예뻐서 후회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S랑 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나는 왠지 이제 M을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엔 M 사이즈 샀는데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굽 있는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커버가 될 것 같진 않아서 다시 S 사이즈로 이제 교환을 했어요. 근데 S 사이즈도 조금 길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는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이 모델분이 입으신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튼튼한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그냥 흐물흐물하게 한철 입고 버릴 만한 그런 옷이 아니라 되게 탄탄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가 조금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서 좀 긴 기장의 티셔츠를 입으면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니커즈 같은 거 딱 신으면 위에 좀 짧게 입어도 아우터를 좀 트렌치코트 같은 걸로 입어주면 조금 이제 다리가 살짝 이렇게 가려지니까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더 퍼지는 이런 부츠컷 느낌의 팬츠고 그 끝에는 여기 사이드에 살짝 슬립되어 있는 형태라서 신발을 신었을 때 옆에가 살짝 갈라진 그런 느낌.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이거는 뭔가 되게 특이한 느낌의 이런 봄 니트 입니다.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은지 배송이 좀 꽤 걸렸어요. 지금 딱 보시면 잘 늘어나는 이런 니트고 팔 길이도 길고 이렇게 기장감 자체가 좀 긴 편이에요. 몸에 적당히 살짝 붙으면서 조금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니트고요. 안에 그냥 탑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입으면 약간 여리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좀 여름이라도 노출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덥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니트 되게 추천드려요. 약간 발레복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색상이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모델분이 요 색상 입으셨길래
저도 요색상으로 한번 따라 사봤습니다. 한번 입어봤는데 핏이 되게 독특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41,000원이네요. 입으면 살짝 비치는 정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이렇게 슬릿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런 약간 트레인복 같은 이런 옷을 세트로 이렇게 사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업 가디건이고요. 이거는 조거 팬츠예요. 이렇게 세트바리로 한번 사봤고요. 집업 가디건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진짜 딱 보자마자 너무 꽂혀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던 옷이에요. 역시나 네, 딱 받아보고 너무 예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옷이에요. 이런 살짝 와플 조직감이라 해야 되나? 이런 와플 느낌의 소재고요. 이게 이제 그레이 색상이랑 오트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오트밀이 뭔가 더 예쁠 것 같아서 오트밀 색상으로 사봤어요. 이런 와플 느낌의 소재감의 옷은 없었거든요. 이런 걸 항상 좀 찾아다녔었는데 마침 스타일란다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고 막 두껍진 않고 살짝 얇은 느낌의 집업 가디건이고 이 소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진짜 이것도 완전 꾸안꾸. 너무 오버사이즈도 아니고 또 너무 딱 붙는 그런 사이즈도 아니고 정말 딱 적당한 완전 데일리로 편하게 입어도 되고 가디건은 가격이 56,000원이에요. 딱 엄청 저렴한 것 같진 않네요. 이것도 모델분 입으신 거 보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확실히 스타일란다 모델분들이 옷 소화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모델분처럼 이렇게 버킷햇을 쓰고 연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 색상보다는 이 오트밀 색상을 좀 더 추천드려요. 네, 이 색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팬츠를 보여드리자면 이 팬츠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는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조거 팬츠를 워낙 크게 입는 스타일이라서 좀 작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막 붓거나 이런 작은 느낌 없고 그냥 적당히 살짝 널널한 정도의 그런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이 사이즈는 66 정도 있고요. 이거는 길이감이 막 길진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조금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감이고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끈으로 이렇게 또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끈을 살짝 빼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것도 이런 조거 팬츠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동네에 막 돌아다닐 때 그냥 진짜 막 입으려고 산 조거 팬츠예요. 레드 색상이랑 뭐 멜란지 그레이, 찐 그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찐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그냥 데일리하게 입으려고 이런 색상으로 사봤어요. 가격은 37,000원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체형 상관없이 이렇게 다 입을 수 있는 이런 조거 팬츠고요. 이 무릎 부분이 되게 포인트예요. 무릎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조거 팬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 되고 이쁘더라고요. 이런 봉제선이 약간 이렇게 바깥에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프리한 느낌이 드는? 이게 받아보고 생각보다 좀 얇아서 조금 살짝 실망을 하긴 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은 네, 핏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꾸안꾸로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짠! 청바지입니다. 아, 요즘에 청바지에 너무 꽂혀서 청바지를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스타일란다에서도 청바지를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살짝 와이드한 핏감의 청바지이고요. 색상은 그냥 중청 느낌의 청바지입니다. 사이즈가 S랑 M이 있었는데 저는 M 사이즈로 했어요. M 사이즈 하니까 그냥 적당히 딱 잘 맞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원단을 다시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청바지예요. 동시에 또 이렇게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이런 청바지입니다. 바지 끝부분에도 이렇게 약간 실밥이 나온 것 같은 이런 연출을 한 청바지예요. 그래서 뭔가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청바지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이거는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두껍진 않아서 그냥 깔끔한 듯 하면서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청바지입니다. 이거는 이런 자켓이에요. 이런 체크 패턴의 자켓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통 이런 색상은 가을에 많이 사긴 하는데 자켓이 되게 예쁘고 특이해서 한번 같이 구매해봤어요. 이 자켓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배송이. 근데 그만큼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오버핏이고 좀 낙낙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여기가 어깨 패드도 있으면서
어깨가 살짝 오버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길이감도 되게 자켓치고 되게 길어요. 그리고 팔 부분도 되게 길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입을 때 이렇게 소매 부분을 살짝 걷어서 입어요. 살짝 걷어서 입는 게 조금 더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딱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 이거는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되게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보여드렸던 이런 크롭 티셔츠 안에 이렇게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요즘에 좀 많이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 올 때나 이렇게 좀 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간절기용으로 입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요. 이런 잔잔한 체크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9만원 정도. 핏 자체가 그냥 딱 떨어지면서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셋업으로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제 스타일 옷이에요. 제가 워낙 이런 바지를 좋아해서 그걸 바지만 살까? 아니면 이거 셔츠도 같이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셋업으로 딱 입어야 이쁠 것 같아서 이거 셔츠도 같이 샀어요. 이거는 보시면 완전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이런 소재감이고 이거는 이렇게 골지 느낌의 셔츠예요. 이것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고 길이감 자체는 좀 긴데 단추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배 부분은 살짝 보일 수 있는 그런 셔츠고 팔 부분도 되게 길고 일단 이런 소재 자체가 되게 편하기도 편하면서 정말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색상이 블랙이랑 브라운이 있는데 저는 브라운색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브라운 색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차콜색에 가까운 그런 색상이고요. 이것도 진짜 꾸안꾸안이에요. 자, 요즘에 이런 옷들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요거는 이런 플리츠 바지입니다. 요거는 약간 부츠컷으로 똑 떨어지고요. 살짝 하이웨스트로 배 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길이감이에요. 요거 입었을 때 살짝 배가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 좀 배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이웨스트로 살짝 배를 가려줘도 되게 날씬하면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프리사이즈인데 워낙 이게 쫀쫀하게 잘 드러나서 크게 막 작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다 34,000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거는 가방입니다. 이런 가방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봄 룩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가방이에요. 이거는 지금 품절됐는지 없더라고요. 이거는 31,000원 정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멜 수 있는 목걸이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두 개 다 곰돌이 모양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는 되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목걸이에요. 여기 이렇게 곰돌이 모양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일단 실제로 받아봤을 때 조금 더 작은 느낌이었어요. 골드 색상이고 실버 925입니다. 가격은 32,000원. 진짜 귀엽지 않나요? 다음, 짜잔. 요거는 줄 부분은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곰돌이가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되게 진짜 깜찍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곰돌이 목걸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티셔츠나 맨투맨에 이렇게 포인트 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짠. 이거는 모자입니다. 이런 캔모자고요. 저는 워낙에 이런 캔모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스타일란다에 귀엽고 깔끔한 캔모자가 있길래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또 색상이 여러 가지였는데 저는 네이비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소재 자체가 약간 시원해 보이는 이런 소재라서 그냥 여름에 데일리로 쓰고 다니기 좋은 이런 캔모자를 사봤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에 쑥 깊숙이 들어가는 캔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창도 좀 긴 편이고 이런 아이보리랑 네이비 이 배색이 되게 예뻐요. 또 요즘에 되게 잘 쓰고 다니는 데일리 모자입니다. 가격도 15,000원이라서 되게 저렴하고 좀 막 쓸 수 있는 네, 이런 모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이런 뮬이에요. 되게 산뜻한 이런 뮬입니다. 이런 라임 색상의 뮬이라서 봄, 여름에
신기 너무 예쁠 것 같은 뮬이에요. 굽은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높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굽이 있어서 살짝 키도 좀 커 보이고 좀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는 높이고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라임색 요거에 딱 꽂혀서 요 색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코가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빠져서 저는 보통 구두는 245 정도 신는데 발볼이 워낙 넓어서 저는 250으로 주문을 해봤어요. 그러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뭐 뮬로 신어도 되고 여기 이렇게 끈도 있어요. 이렇게 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발목에 이렇게 감싸서 신어도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끈을 또 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뺄 수도 있기 때문에 끈을 안 하고 싶을 때는 또 끈을 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 저는 그냥 청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스커트에 신어도 예쁘고 다 예쁠 것 같아요. 색상이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스타일난다에서 구매한 봄옷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제 스타일이고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계속 보여드려야지 했던 스타일난다 봄옷 타올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